저희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중년 여성에서 보통 주부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네. 남성에 비해서 2배에서 6배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오, 여성이 어떤 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냘파서 그런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캐네네 메디컬 건강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간 비타민을 꿈꾸는 비탈승의 노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죠. 이 손가락부터 손목, 팔꿈치까지 관련된 질환들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민병원 정형외과 박기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상지, 여기 상지. 요 상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늘 배워볼 이 손가락, 그리고 손목, 팔과 관련된 그 부위를 말하는 거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손부터 발꿈치까지 저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병명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 병명들이 우리가 흔히들 이제 호소하는 증상이긴 한데, 이제 병명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익숙하지가 않으시거든요. 네.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총을 쏠때 이제 방아쇠에 손을 걸고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딸깍 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손가락에서 총이 없어도 그런 느낌이 나서 방아쇠 수지,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접혀 있는 상태대로 펴지지 않고 굽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걸 말하고요. 꼭네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도 모든 손가락에서 다 일어날 수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 힘줄의 특정 부위가 이제 좀 비후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게 맞겠죠. 활차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사 치료를 해보거든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주사 치료를 하고 특정 부위가 눌리는 부분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예.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당뇨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 아니면은 손가락이 한 손가락만 침범했을 때, 아니면 증상 발현 기간 짧은 경우, 증상이 생기고 얼마 안 됐다, 아니면은 만졌을 때, 손가락 만졌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주사 치료가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추후에도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이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빨간 네, 색깔이에요? 빨간색. 예. 이게 우리가 힘줄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이 앞에 보면 활차라는 구조물, 이 활차가 눌리고 있는 상태죠. 이 동그란 부분이 이 활차를 통과할 때 우리가 딸깍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게 심한 부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게 수술 장면인 네, 건가요? 실제로 수술 오. 장면이고, 절개를 해서 저 비후된 활차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예. 오, 진짜. 저거 지금 동그란 거예요. 네, 와. 저기 활차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활차를 다 절개를 하고 나서 이게 힘줄이, 저희가 실제로 힘줄이 아. 이제 열린 걸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힘줄을 보게 되다니요. 네.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건강을 원하신다면, 건강 팁으로 오세요! 오세요.